안녕하세요. 산책꾼입니다. 어제까지 비가 많이 내렸었는데 산속에 딱 입산을 하니까 비가 멈추네요. 햇빛 뜬다기 시작했습니다. 요즘 일기예보가 정말 정확하네요. 자, 올라오는 길에 어린 생강초를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. 이 지역은 선산반이 많이 나오는 그런 산지입니다. 산반도 나오고 서산반도 나오고 아마 같은 종자이지 싶네요. 이쪽은 묻혀 있어가지고 좀 색깔이 많이 변했습니다. 이 끝으로는 산반 무늬를 남겼네요. 이쪽도 끝에 산반 무늬가 남아 있습니다. 그 위에 신화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신화가 물이 살짝 들어서 이렇게 올라옵니다. 가을이 지나면은 자동으로 소멸이 되고 없어집니다. 색이 좋네요. 여기 신화들은 겨울쯤 되면 이 무늬가 다 소멸되고 없습니다. 그래서 늦가을이나 겨울에 오면 알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다 틀립니다. 지금 신화들 색감이 정말 좋네요. 온전한 잎은 이거 하나 남아 있습니다. 표시가 안 나죠? 자, 또 계속 찾아보도록 할게요. 여기도 똑같은 종자네요. 진화 색감이 굉장히 좋습니다. 모초에도 이렇게 반을 남깁니다. 가을 되면 정말 화려한데 아직까지 물이 들었습니다. 신화는 정말 화려하네요. 자, 다른 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잎 끝으로 반을 살짝 이렇게 남기는 그런 품종입니다. 자, 신화 한번 볼까요? 신화도 지금 맑게 올라오고 있습니다.
신화초까지 하나 따르고 있네요. 자, 옆으로 또 이동을 할게요. 색깔 좋은 연기버섯이 하나 보이네요. 아직 더 커야 되겠는데. 구경만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쪽에는 서방 같은 무늬가 남아있는 그런 개체네요. 자, 이렇게 입 끝에 무늬가 살짝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. 다 이쪽 산지는 오늘 다 뭐 거의 다 비슷하네요. 여기서 작년에 신강초과 그 4줄을 캤기 때문에 어떤 형태인지는 알고서 왔기 때문에 다 그렇게 보입니다. 신화도 그렇고. 아, 거의 산꼭대기 위에면 저기가 끝이니까 오늘 산행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그런 시점 같네요. 자, 이만 하도록 하고 하산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